안녕하십니까. 백성문화대학교 경찰경호학부입니다. 경찰경호학부는 경찰행정전공과 경찰경호전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전공은 경찰공무원 준비에 맞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경호전공은 경호원에 맞는 실기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와 다르게 경호전공이 아닌 경찰경호전공으로 칭함으로써 행정전공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찰특채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신변보호사, 응급처치이수증, 신인경비이수증, 컴퓨터자격증, 경비지도사자격증 등을 교수님의 강의로 학습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경호학부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사관학교 재학 중인 사관생도 오세찬입니다. 육군 소위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제 육군이 되는 겁니다. 목표와 비전을 찾고 먼저 행하는, 그리고 목표가 없다면 자격증이라도 먼저 준비해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이제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 졸업생 최유리입니다. 저는 졸업 후 경찰행정학과 경채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 범인 검거, 교통안전관리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되기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 경찰시험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저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찰행정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휴먼 TSS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경호학부 전학회장 고령정입니다. 휴먼 TSS는 삼성 계열사 보안업체로서 검문 검색 및 고객 응대를 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협약반에 있었고, 협약반에서 많은 현장 실습으로 인해 보안직과 경호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과 이름 자체가 경찰경호학부지 않습니까? 딱 그 경찰경호학과라는 이름 자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저 같은 삼성 계열사 보안업체에 취직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백성문화대학교 경찰경호학부는 스포츠 무도센터를 활용하여 태권도, 유도, 호신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유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 교수님의 지도와 학생들 간 협동심을 도합하여 유단자와 초심자가 함께 어우러져 운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속으로 유도대회 시합 출전도 하고 있으며 학년말 유도 단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심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100% 취업이 보장되는 협약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찰경호학부 협약반은 경찰경호전공의 전문 취업반으로 경호업체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반으로서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자격증, 각 경비업체 인사관리팀장의 초청특강, 경비업체 견학 및 다양한 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경호학분의 활동으로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등의 견학을 통해 경찰의 꿈을 키우는 데 발돋움이 되어주고 있으며, 경호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화대학교 경찰경호학부였습니다. 저희 학부에 오셔서 재량을 키워 마음껏 역량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